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나 아니면 이제 빼빼로데이 날 이성 친구들한테 선물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예를 들어 가지고 꽃 같은 거 접어 가지고 거기다가 초콜릿이나 아니면 사탕이나 아니면 인형 같은 거 넣어 가지고 선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여기 주위에 친구들이 너무나 비슷하게 선물을 주니까는 딱 이제 차별적이지도 않고 어찌 보면 너무 다 비슷해 보이고 그러지 않나요?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와 관련한 좀 재미난 것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제 LED 꽃 만들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LED 꽃이 어떤 건지 먼저 한번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제 이번 시간에 만들 LED 꽃인데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여기 화분에 종이로 만든 꽃이 있고 여기 삼색 LED로 이제 빛이 이제 이쁜 색깔로 이제 빛이 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9V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이성 친구나 친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 상태로 바로 이제 선물로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초음파 센서가 있어가지고 여기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셨으니까 초음파 센서는 이제 거리를 인식하는 센서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앞에 가까이 있는 사물과의 거리를 인식해서 만약에 이제 이 선물을 받은 친구가 이 선물, 이 LED 꽃을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됐다가 멀리 하면은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노란색, 이런 식의 색깔로 변하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LED 꽃을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LED 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품을 연결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을 때 종이로 꽃을 접혀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이로 꽃을 접어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기존에 이제 종이 접기를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런 종이 접기 할 때 좀 어려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이제 유튜브 영상을 준비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순서대로 종이를 어떻게 접어야 되는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고 종이를 접으시면 되고,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꽃 모양으로 접으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꽃 밑부분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LED를 쉽게 넣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꽃으로 접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자신이 원하는 꽃을 접은 다음에 밑부분만 잘라 해주셔도 되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이 꽃을 접으실 때 가급적이면 이제 빛이 비추는 종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지를 이용해 가지고 꽃을 접었어요. 이제 다양한 색깔로 한지를 통해서 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에 있는 빛이 잘 비치니까는 이런 식으로 꽃을 접었고요. 물론 이제 색종이로 접을 수가 있는데 색종이로 접으면은 빛이 잘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하셔서 이제 꽃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꽃에 연결할 삼색 LED에 연결할 암수 점퍼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제 암수 점퍼는 여기 한쪽이 들어가는 곳, 한쪽이 이제 꼽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삼색 LED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아마 이제 네 개의 형태로 이제 다리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모양은 다르지만은 대개 이제 다리가 네 개인 삼색 LED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점퍼가 이렇게 네 개로 이제 붙여져 있는데, 이렇게 기존에는 원래 이런 점퍼를 사시면은 40개 묶음, 80개 묶음 해가지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거를 한 가닥 뽑지 마시고 네 가닥씩 이렇게 자르셔서 이렇게 네 개 선을 모두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 꽃을 그 조립하실 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으셔서 네 가닥씩 뽑으셔서 여기다가 삼색 LED 쪽에다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 밑부분에다가 이 삼색 LED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꽃을 담을 바구니가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종이 바구니를 준비했어요. 가급적이면 이제 플라스틱 바구니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초음파 센서가 사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종이 바구니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종이 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초음파 센서에 예, 그 초음파 보내고 받는 쪽이 노출되도록 이렇게 해놨죠. 이와 같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간혹 가다가 이런 거를 원을 딱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초음파 보내고 받는 부분이 이제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동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동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단 이 초음파 센서 원 크기보다는 좀 더 넉넉하게 구멍을 뚫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글루건을 통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준비하실 재료는 삼색 LED고요. 여기서는 이제 삼색 LED 하나라고 표시를 했는데 앞서 보셨다시피 꽃이 여러 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색 LED를 여러 개를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회로도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라운드 11, 19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1, 19 같은 경우에는 각각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라운드. 그래서 삼색 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강, 초록, 파랑, 그라운드의 위치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위치는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제 이 번호에 맞게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색 LED를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브레드보드, 가급적이면 작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브레드보드 미니 사이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이런 조그마한 이제 여기 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의 브레드보드를 준비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그라운드 여기 11, 19를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브레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섯 개의 구멍들이 각각 연결된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 이 꽂혀져 있는 같은 줄의 세로 줄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삼색 LED를 한 개만 연결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이와 같이 똑같이 해가지고 그 뒤에도 이렇게 똑같은 배열로 그라운드 빨강 초록 파랑 그라운드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되고 더 많이 하시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선을 연장시켜서 이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연결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도 연장하고 싶으면은 이와 같이 제가 이렇게 표시했던 것처럼 선을 이렇게 연장하셔서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삼색 LED를 여기다가 다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하시면은 여기서 색을 제어하면은 모든 삼색 LED가 동일하게 이제 제어가 돼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연결이 다 되셨으면은 그거를 이제 종이꽃을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이 사진처럼 이렇게 종이꽃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 아두이노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코드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매크로 상수를 사용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음파 센서에서 많이 사용했던 트리그 핀 2번이란 뜻, 에코 핀 3번이란 뜻 해가지고 여기 표시를 해놓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칼라 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상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칼라스 해가지고 칼라 카운트 해가지고 2차원 배열이라고 하죠. 1차원 배열이 아니라 2차원 배열이죠. 여기 이제 행의 크기에 대한 거, 열의 크기에 대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행은 총 10개가 돼요. 칼라 카운트 앞에 10이 됐기 때문에 지금 10가지 색에 대한 정보가 여기 이 배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한 가지 색은 또 크기가 3인 크기가 3인 사이즈의 1차원 배열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RGB 표시할 때 0에서 255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255, 00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넘어가시면은 칼라 카운트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열, 칼라, 바로 이제 색깔들의 정보를 담은 배열에 대한 크기를 정하는 이제 숫자에 해당되는 변수고요. 그리고 갭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일단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반복문에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 테지만은 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색깔이 변하는 이그 단위가 10cm마다 색깔이 변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 갭이 10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10cm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5cm 아니면 20cm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이 갭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삼색 LED를 제어했던 것처럼 레드 관련된 핀, 그린에 관련된 핀, 블루에 관련된 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앞서 설명했던 이제 색깔에 대한 배열이 다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숫자로만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색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무지개 색깔들로 무지개 색 패턴대로 이제 10가지 색을 표시를 해놨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LED 컷받침 했었을 때 색을, 여러가지 색을 고를 때 색깔 테이블, 이제 컬러 테이블이라고 하죠. 색을 고르는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색깔들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여기 값들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레드, 이제 빨강에 해당되는 값, 두 번째가 초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랑에 해당되는 값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초록, 파랑이 다 0이니까는 완전한 빨간색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각 색깔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표시를 미리 해두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초음파 센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트리거 핀을 이제 출력으로, 에코 핀을 입력으로 설정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루프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초음파 센서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 해가지고 여기 트리거 부분, 이제 초음파 발사하는 부분을 껐다 켰다 해가지고 발사를 시키고, 여기 에코 부분을 통해서 이제 펄스 인 함수를 통해서 이제 거리를 측정하죠. 거리를 측정할 때 5800이라고 뒀어요. 여기 예전에 이제 초음파 레이더 할때 봤었죠. 여기 이 인자 값을 넣는 것은 이제 타임아웃, 바로 이제 이 시간 범위 내에서만 이제 거리를 잰다. 이 시간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펄스 인으로 계산한 거에서 58을 나누면은 센티미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5800을 그때도 초음파 레이더에서 봤던 것처럼 5800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제 1m 범위 내에서만 거리를 인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1m 범위 내에서만 이제 인식하도록 지금 펄스 인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앞에서 디스턴스 함수가 이제 계산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건문을 통해서 한번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요. 이 거리 값이 0보다 큰지, 아니면 거리 값이 컬러 카운트와 갭을 합한 값보다 작은지. 이 말은, 왜냐면은 이 거리 값이 0 이상인지 확인하는 거는, 거리 값이 0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거리가 0으로 인식되는 것은 거리를 인식하는 게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펄스 인에서 0이 인식된다는 것은 실패한다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카운트하고 곱하기 갭 해가지고 디스턴스가 이것보다 작은지 한 거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색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색이 이제 바로 이제 컬러 카운트죠. 10개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갭 10cm라고 했죠. 이10 곱하기 10이니까는 1m죠. 이 1m 범위 내에서만 색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이 1m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반복문이 시작되죠. 그래서 i는 0부터 컬러 카운트까지, 컬러 카운트 10 전까지니까 0부터 i가 이제 9까지 가겠죠. 1, 2, 3, 4, 5, 6, 7, 8, 9. 그래서 반복문이 순환이 되면서 이제 조건문을 한 번씩 확인을 해요. 그래서 i 곱하기 갭이 디스턴스보다 거리보다 작은지, 그리고 거리가 i 플러스 1 곱하기 갭보다 작은지 확인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첫 번째 0부터 시작하겠죠. 0부터 시작하면은 0 곱하기 갭은 어떻게 될까요? 갭은 1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0 더하기 1이니까 1 곱하기 갭이 되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 안에 우리가 초음파 센서를 계산했던 그 값이 그첫 번째 구간에 있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반복문이 돌아가면서 첫 번째 구간에 있는지, 두 번째 구간에 있는지, 세 번째 구간에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해당되는 구간에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로 이제 해당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날로그 라이트, 레드하고 칼라스,
2차원 배열에 해당되는 값을 불러오는 거를 이렇게 설정해 놨죠. 그래서 i라는 거는 지금 몇 번째 구간인지 표시하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는 이 배열에서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알려주는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구간 0, 0에 해당되겠죠? 바로 이제 255500에 해당되는 값을 갖고 올 것이고, 지금 2차원 배열이니까는 또다시 거기서 0, 0, 1이니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255, 0, 0.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구간이면은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255 값이 여기 찍히겠고, 그린에 0이 찍히겠고, 블루에 0이 찍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서 삼색 LED의 색깔이 이제 설정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브레이크가 뭐냐면은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0부터 9까지 계속 순환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때그 구간 값이 여기 안에 특정 구간 안에 들어갔다고 확인이 되면은 삼색 LED의 색깔을 삼색 LED의 색깔을 바꾸고 그 다음에 굳이 다른 구간에 있는 값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브레이크를 통해서 여기 반복문, 포문을 바로 빠져나가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else가 있죠. 그래서 큰 if문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큰 if문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여기 red, green, blue의 0이라는 값을 찍어라. 이건 무슨 말이라고 했죠? 바로 이제 삼색 LED를 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삼색 LED를 15개 연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브레드보드에서 이렇게 이제 병렬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꽂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의 숫자대로 이렇게 여러 개의 LED를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갔을 때 빨간색, 한 10cm 멀어지면은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지금 잠깐 깜빡깜빡거리면서 다른 색이 되는 이유는 초음파라는 성격이 난반사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튕겨나온 것 때문에 가끔 값이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9V 배터리를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다른 구멍을 내가지고 USB 선을 연결한다면은 USB 선을 통해서 이제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지만은 9V를 줄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라고 제가 이제 9V를 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선물하고 싶다면은 9V 배터리를 이제 안에다 넣고 이렇게 딱 이제 실제 만약에 여기다 실제 생화도 꽂아주면 이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선물해 주시면은 기존에 그냥 종이꽃이나 아니면 인형이나 선물을 주는 것보다 아마 훨씬 이쁘고 좀 친구가 받는 친구도 더 오래 기억하는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LED 꽃 만드는 것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만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 싶고, 또 자기가 만드는 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구경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LED 꽃 말고 다른 것을 만드는 것도 한번 보고 같이 배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 ICT DIY 포럼이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www.ictdiy.org로 들어가시면은 웹브라우저에서 들어가시면 이와 관련해가지고 메이커에 대한 정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메이커 관련된 커뮤니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LED 꽃 만드는 것을 해봤는데, 이번에 만든 게 상당히 이제 어렵지가 않죠?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배웠던 초음파 센서와 그리고 삼색 LED를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더할수 있다면은 여기 나오는 색을 다양한 색으로 좀더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단순히 무지개색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이제 한번 RGB 그 값들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10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한 3개만 좋아, 뭐 5개만 좋아하시면은 그 값들도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꽃도 이런 튤립 말고도 당연히 이제 바구니도 마찬가지죠.
다른 이제 꽃도 바구니도 한번 바꿔서 좀더 이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